저는 오늘 라마단에 제일 유용한 음식이 소개할 거예요. 라마단에서 인기가 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음식이 소개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호사피예요. 호사피는 라마단에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에요. 달아요. 정말 달아요. 그래서 설탕도 필요 없고 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린 과일만 괜찮아요. 이렇게 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말린 과일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라서 라마단이나 다른 날도 자주 먹어요. 사람들이 라마단에서 특별한 메뉴가 있잖아요.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마흐시. 아랍 사람들이 마흐시 엄청 좋아요. 그리고 마카로나 바사날. 그 다음은요, 몰로키야. 자, 여러분, 오늘은 마흐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후드이 파구, 쌀, 양파, 버터, 양육수, 토마토 소스, 바실리, 코스프라구 딜로 만드는데 종재료는 호두잎입니다. 일단은 양파, 토마토, 바스리 다 썰고 나서 이 재료를 밥에 넣어요. 그 다음에 부두잎을 그리고 나서 부두잎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서 만들어요. 마지막에 약간 불로 요리해요. 마흐씨,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맛있게 보여요? 무슨 맛이에요? 춤 자면서 맛있어요. 마시를 먹으면서 약간 시고 짜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원래 호두잎이 항상 쓴맛이 있는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밥이랑 토마토 소스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시겠어요? 저 이제 시간 볼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식은? 라마단 이프탄 먹는 마카로나 마샤인데 재료 사용하는 마카로나하고 아생고기하고 양파로 만드는데 주재료는 밀가루하고 우유예요. 우유? 계란? 양파? 후추? 아생고기? 고소하고 고기도 잘 익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마카로나 베샤멜 맛 잡지 않고 맛있어요. 고기와 베샤멜 그 믹스가 맛있어요. 이집트에서는 포크로 밥 먹어요. 물루키아는 다진 물루키아의 파구, 당육수, 버터, 마늘, 마리코스풀, 소금하고 베이킹소다로 만드는데 조재료는 물루키아잎입니다. 물루키아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물루키아는 짜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인치트에서 물루키아를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아타이프예요. 이 음식은 라마단 이프탈 때 먹는 음식이에요. 먹으면서 달아요. 바삭바삭하지만 연해요. 여러분 맛있게 먹어보세요. 맛있어요.